같은데 여기다. 아, 줄 서야 되나? 와, 줄꽉 차겠다. 줄꽉 서갖고 있어. 줄 어디 있어요? 저쪽 줄이에요. 야, 사고다, 얘들아. 근데 안 된대, 재료가 없대. 줄 1시간 예상해 봅니다. 예. 1시간 예상해 봅니다. 와. 근데 여기는 혼자 오면은 혼자 오면은 혼자 그거 하더라고. 혼자 오신 분하고 다 불러 땡겨 가더라고. 말하는 소리를 내라, 엄마. 무슨 의심을 까냐. 뭐라고? 마키가 와갖고 무슨 의심을 까냐. 싸우는 게 아니다, 얘네. 와, 형님 앞에 줄 장난 아닌데. 맛집이 몇 잡니까? 맛집이 몇 점입니까? 일주일에 일찍 있어, 일주일에 일찍 있어. 나 지원은 뭔가. 나 언니는. 나 지원으로 최승희 넘겨, 최승희 형 서줘. 아, 일주일에 이게 되게 기억하는 일안 하는 건데. 앞이가 까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니야, 나 좋아하지. 줄 한번 보세요. 와. 무슨 인터뷰를 하냐? 무슨 의사를 던져요? 하, 사고다, 사고. 미리 이 방송 봤으면 제가 미리 서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맞네. 아니, 사람 쌀것 중에 다 수평이 맞으십시오. 와. 깜짝이야, 눈이 예뻐요. 아라키스 어떻게 된지 알아? 그냥 알겠어, 이쁘다고? 알겠어. 그래도 이쁘다. 한 시간 각 나오는데요. 한 시간 각. 멘디에 있다가 한 번 있게요. 예. 예. 그럼 세분이 안 계속 그렇다. 보내줘. 못 앉죠. 저번에 어떻게 숟가락질 해. 아가씨 같이 좀 날씬하면 되는데. 앉을래요? 예. 괜찮겠습니다. 아, 먹으면 되지. 죄송해요. 우리는 뭐 앉혀도 괜찮고 손이 불편하실까봐. 7,000원이야. 우리 집에 살아야 따뜻한 거 주겠다. 꽃배기는 없어요. 네, 하나 주세요. 7,000원 계산할게요. 네. 괜찮아? 시켜서 20개 꽃배기
자였습니다. 예. 네, 일하, 예, 잠이 일하고 있어. 일 끝나고 내려가려고. 근처다. 이게 어딘데? 형, 정우 기억나죠? 정우. 정우. 응. 이정우, 이정우. 아, 앞에, 앞에 전화. 정우, 정우. 그저, 어제, 어제 CJ 시험 보고 갔다. 네, 네, 시험 보고 갔다. 제가 못 보러 왔다. 내가 가서 사람. 인력서. 어. 서류는 못 봤다. 아. 어, 네. 형, 우리? 왜 몰라. 약속 나오니까. 이동하십시오. 말이 잘못 들어가고 싶다고 했잖아. 난 젓가락으로 두개 달라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아니야, 국물 좀 줘봐. 갖는 것보다 일단 두 개만 먹는 거야. 왜? 난 찍게? 금방 그냥 채우고 여기가 흥미 동무지네. 내 피아노 제목 한 개 만들어.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어, 돈까스 나왔다. 죄송합니다. 예, 예. 가서 들어가죠. 잠깐만요. 아, 네? 네. 네. 단무지는 좀. 네, 더 드리겠습니다. 노란 단무지죠? 네. 노란 단무지 몇 개만 더 줄래? 예, 옛날 좀, 여, 저 뭐야. 진짜? 저, 카라고 좀 주십시오. 카라고 좀 주세요. 돈까스 이렇게 해갖고 7,000원. 이거 지금 완전 퍼붓게 되네. 아니, 밥세게 썰면 하나 뜰까? 밥세게 썰면 하나! 사이드 메뉴로 수제비야, 수제비. 돈까스 빠졌거든요. 왜? 돈까스 빠졌어. 수제비 맛있어. 돈까스 빠, 돈까스 빠. 니가? 말을 좀 까이가. 평범한 수가 안 된다. 아니, 미안해. 아니. 왜 그러나 싶냐. 대화에 등록 보고. 미안합니다. 왜 그러나 오빠. 말할 때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쓸 때는 진짜 못 만드는 거야? 아니, 못 앉았어. 소고 받아요. 진짜 못 앉았어. 두 사람밖에 못 앉아서. 옛날 통영 동안 연목동에 거기 시장 있잖아. 내가 중학교 때 하던, 아, 초등학교 때도 돈까스집 있었다. 그 작년인가 다시 새롭게 생겼어. 일주일에 한 번은 더 먹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네, 가봐라. 맛있어. 오래 사는 일은 거기 다 알아. 가오 없다. 먹는 거 앞에 가오 없다. 사오다 소수가. 네. 저 사람 마저 안 썼다. 근데 옛날에 먹어봤어요.
아니다 아니에요. 아, 이 시간 가면 반갑다. 얘기 안 하고. 이게 커피예요. 내가 나갔는데. 그렇죠. 왜 일찍 안 하고 봐. 근데 그렇다고 진짜 일찍 가면 막 꺼지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 안 했어. 선배님 나이 거면 다 수제비 맛있어요. 밥 한 개만 더 넣으면 되고 밥이 없고 나가. 아 수제비. 수제비도 맛있어요. 빼갔었잖아. 그래서 한 번 먹어도 그냥 맨 마지막에 먹고.
그런 거 막 맛을 뺏기는 그런 거 좀 싫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나도 좀 그렇게 그래. 선물이나 가서 이거 쪽밥 맛있는 게 있다. 수제비 좀 넣으세요. 다 먹는 걸로? 네. 많이 비싸면. 다 먹는 거 썰면 포자. 뭐? 다 먹는 거 썰면 포자. 자, 우리 1인 7인 100이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7 또 뵙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000원요.
아니, 방금 우리 김강희에서 굴 먹고 있다고 우리가 정우랑 상진이랑 다 잡지. 내가 방금 들어가면서 씨야 어딨냐고 씨야 데리고 오라고. 야 씨야 갔대 그날. 그날이요? 어? 지금 막 나가면서 시합을 갔다고 했지. 근데 그때 시합 보고 있었고 지금은 빌려가지고 말말도 안 하고 핸드폰 너무 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강원이 형 얘기했던 거야. 강원이 형한테 연락 안 하냐 이거. 바로 1대쯤 또밖에 안 판다. 자, 우리 1대쯤 또밖에 안 사드립니다. 갑니다. 네가 판빵 먼저 연락할까봐. 지가 먼저 연락할까봐 너무 많이 사드립니다. 자, 우리 1대쯤 100개 안 삽니다. 한번 떨어지고 아, 두 번째 떨어졌다. 근데 그거 어렵대 박스가. 어? 학원 보고 하라니까 학원에서 막 질문 준다. 뭐하는 거 했잖아. 아, 뭐. 맛있네. 맛있다. 돈가스 7,000원. 만덕에 대박 터진 돈가스라고. 어? 네이버에 저 만덕 네이버에 부산에 사시는 분들 만덕 대박 터진 돈가스 치시면 나옵니다. 어메 차 키웠잖노. 백종원도 와갖고 먹고 갔죠. 백종원도 드시고 가셨던 그 집인데 일단 소스가 특이합니다. 소스가 소스도 맛있고 그 다음에 저 뭐야 저거 주인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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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착하시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앞에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내 차를 들고 훔쳐가려고 하다가 내한테 적발된 것 같은데. 아닌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거 키를 식당에서 보관을 해야지. 장어 왜 들고 나오냐. 맛있네 아주.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추천 절차.